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업 담당하고 있는 백승혜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중국 산업 테마 자료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좀 분석 자료를 발간을 했고요. 중국 자율주행 밸류체인을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완성차로 나눠서 각 산업별로 기술 경쟁력을 좀 평가를 하고 어떤 기업이 가장 좀 경쟁력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한발 늦게 시작을 했고, 글로벌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혁신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율주행 산업은 미래에 이제 기존의 IT 완성차, 모빌리티 산업이 모두 융합돼서 단일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의 자율주행 밸류체인 기업들이 현재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바라봤을 때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 쪽에서는 이 알고리즘이나 컴퓨팅 플랫폼, HD맵 같은 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영역에서 종합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두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에서 글로벌 2위 기업인 위일 반도체를 추천드리고, 레이더와 V2X 코픽 플랫폼 같은 기타 자율주행 하드웨어 제품들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디세이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완성차 시장 쪽에서는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샤오펑과 니오를 좀 경쟁력을 많이 갖춘 기업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전통 내연차 시장에서는 이 자율주행 알고리즘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는 지리자동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의 자율주행 정책과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 달리 중앙과 지방 정부가 모두 일관되게 그리고 신속하게 좀 제도적 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 자율주행 기술력이 앞선 선진 국가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앙과 지방 정부가 이 신속하게 법안을 제정해서 이런 주행 테스트나 인프라나 표준화 작업 같은 이 자율주행 산업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개별 주정부 차원의 법안은 있지만 이 안전성과 데이터 보안 문제로 인한 반대 의견 때문에 아직까지 연방 정부의 법안이 통과가 안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이런 재정적 지원은 대규모 국부 펀드 조성 그리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중국의 자율주행 정책을 공식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직후에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부펀드의 총 자산 규모가 약 2천억 달러 이상에 달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시장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이 5G 기지국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뭐 AI 영역, 클라우드 같은 이런 자율주행과 연계된 첨단 인프라 영역에 10조 위안의 대규모 투자를 현재 계획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중국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가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육성을 공식화한 2015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첨단 인프라 쪽에 주로 투입이 되는 이런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 규모도 2020년부터 과거 대비해서 거의 두배 규모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중국은 현재 약 7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규모 같은 경우는 상해랑 베이징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두개 도시는 서로 자율주행 선도 지위를 놓고 경합하는 구도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상하이 정부 산하의 국영 기업인 상하이 자동차 계열 브랜드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라이선스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두의 본사가 위치한 베이징에서는 이 바이두의
거의 70% 이상의 라이선스를 많이 몰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주요 도시 라이선스 획득 비중을 보면 바이두가 45% 이상으로 다른 2, 3위 업체 기업들보다 좀 압도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로보택시 업체들은 2018년 말부터 도로주행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시범적인 로보택시 상용화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두나 오토엑스, 포니, 위라이드 같은 이 로보택시 업체들, IT 기업들은 2020년부터 5단계 수준의 무인주행 테스트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2025년에는 글로벌 1위 자율주행 시장으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현재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과 유사하게 5단계로 자율주행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는 이제 운전자보다 시스템이 주도하는 난이도 높은 기능이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중국의 2, 3단계 자율주행차 판매 대수는 2025년에 2021년보다 3배 커지고 2030년에는 2021년보다 6배 정도 커질 것으로 정부 목표치 기준을 추정하면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이제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를 시작을 하고 2025년 이후부터 4에서 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을 좀 살펴보면요. 바이두와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완전 무인주행 단계 완제품 출시를 목적으로 현재 계속해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같은 영역들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바이두와 로보택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수익화 모델을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완성차 업체에 이런 주행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던가 아니면 로보택시나 이 자율주행차 제조 시장에 직접 브랜드를 설립해서 진출하는 방향으로 좀 이 수익화를 도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2016년 이후에 설립이 돼서 이 바이두보다는 3년 정도 늦게 그리고 미국의 웨이모보다는 7년 정도 늦게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기술 영역에서 가장 종합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하드웨어 AI 칩 같은 경우도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좀 바이두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두는 이런 주행 테스트 규모나 기술력 그리고 자금력 측면에서도 모두 스타트업 기업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기술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자율주행 특허 건수 관련해서도 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 OS라든지 아니면 자율 주차 기능 같은 이런 아다스 기능의 수준의 수익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좀 더 보편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 협력업체들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차를 직접 양산하고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서 이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진입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시면은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의 테스트 차량 대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비교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이제 웨이모가 한 800대 정도 운행 중에 있고요. 로컬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두가 다른 스타트업들 대비해서 가장 많은 규모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모와 아폴로를 직접적으로 이제 주행 거리 누적 주행 거리를 비교를 해보면 바이두의 아폴로가 웨이모보다 약 1년 정도 늦게 격차로 지금 그 웨이모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자율주행 하드웨어 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하드웨어 밸류체인은 크게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 같은 센서 쪽 부품이 있고요. 그리고 AI 칩까지 좀 핵심적인 부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콕핏 플랫폼이라든지 V2X 기술을 적용한 그런 부품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중국의 자율주행 차량용 센서나 AI 칩 시장에는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AI 칩 영역을 제외하고는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 모두 국산화 가능한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카메라 영역 중에서는 좀 핵심 기술인 이미지 센서에서 글로벌 2위 기업이 위일 반도체가 있고요. 디세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리미터파 레이더라든지 콕핏이나 V2X, IPU 칩 같은 다양한 자율주행 부품 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외 이제 부품 영역에서는 디세이가 전반적으로 좀 기술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나 AI 칩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비상장 상태인데요. 앞으로 1, 2년 내에 좀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상장 조건이 완화된 홍콩 거래소의 기업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허싸이나 로보센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홍콩 거래소 IPO를 준비 중인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하드웨어 쪽에서 카메라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쪽은 카메라 모듈의 핵심 기술이 이미지 센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감지 센서 중 하나인 이 카메라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장용 제품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흡수된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메라 모듈 제조 원가의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전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는 이 차량용 이미지 센서 비중이 약 10% 내외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 판매량이 좀 보편적으로 기술이 확대되면서 이 전장용 이미지 센서 비중이 좀 빨리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는 최근 4년 동안 한 4배 정도 확대가 됐는데 앞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26%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다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라이다는 이미 국산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라이다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허사이테크나 로보센스, 이노뷰전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리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고정형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노뷰전과 허사이테크가 그 글로벌 선두 기업인 루미나의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지금 따라잡은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라이다 기업의 기술력이 많이 과거보다 향상이 됐고 또 제품 가격이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중국의 완성차 로보택시 업체들이 2020년 이후부터 로컬 제품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양산 단계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공급망 확보가 가능한 이 로컬 라이다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별로 투자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허사이테크 같은 경우는 바이두, 샤오미, 메이투안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로보센스는 이제 알리바바나 베이징 자동차, 상해 자동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전 같은 경우는 니오가 투자한 라이다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완성차 시장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완성차 시장은 이 업체들이 스타트업 기업들도 그렇고 이 전통 내연차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제 타 산업군과 협력을 하고 또는 인하우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샤오펑이나 니오 같은 이 완성차 스타트업 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알고리즘 자체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이 내연차 업체들도 투자를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선두 기업인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노선을 택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 승용차 시장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이 2단계에서 3단계 진입으로의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되는 중국의 이런 승용차들의 자율주행 단계를 보면 거의 자율주행 3단계까지 기술이 하드웨어가 탑재된 그런 차량들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인 기능은 2.5단계 정도 구현 가능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쪽 같은 경우는 샤오펑이 모든 단계의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한 유일한 완성차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은 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 기반으로 이 인지 판단 제어 이 3단계의 주행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한 유일한 완성차 기업이고요. 그리고 니오와 리오토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상대적으로 개발 난이도가 높은 이 인지 영역의 알고리즘까지 모두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니오랑 샤오펀 같은 경우는 이 주행 알고리즘에 이어서 또 이 핵심 하드웨어 중 하나인 추론용 AI 칩도 현재 자체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연 완성 전통 내연차 시장을 좀 보면 이 합작과 내재화를 동시에 진행 중인 이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연차 기업으로는 지리자동차, 상해자동차, 그리고 장성자동차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바이두랑 자율주행 전기차 브랜드인 지두자동차를 설립을 했고요. 이 두 개 기업이 연합으로 2023년에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한 첫 번째 모델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리자동차는 이칼X라는 자율주행 칩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AI 칩이랑 인포테인먼트 칩을 자체 개발 중에 있고요. 2025년 내에 이 자율주행 AI 칩을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이나 칩 내재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그 파트별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